なった。応援いきそびれた。なんという不覚。아까샤워씬저장해놨냐고요네아샤워씬은엑스트라에가면다시볼수있다고요그렇군요ここに来たらまたマユリのコスを着させられる유기전에한번봐야겠네네방종하기전에한번봐야겠네요스크류가깨もしかしてまだ説得できていないのか그래서코스튬완성해도의미가없잖아아주가시인다데가와이곧큰거온다고요그래요가와이와세기そんな言葉が流行ってるんだ크리스찬네가와이요네에에아이는질나쁜주정뱅이처럼뺨을조금물들이며크리스에게팔짱을낍니다이거뭔가누가누구한명이통수칠것같은데이통수한번어디에그냥날릴것같은데이거지금여기있는멤버들중에지금까지만났던멤버들중에네과거의기억을가지고있는놈이있지않을까요뭔놈인지년인지모르겠지만네어과거의기억을가지고여기에잠입한녀석이있을것같아요이제느낌이그래뭔가되게불안해네이거를만들게끔네어유도한녀석이있을것같아요이제네누구샤워했냐고요얘네둘이요지금나오고있는얘네둘범위를한번추리해보자고요모르겠네요그냥진짜상식적으로생각하면크리스나아니면저밑에있는네어그뭐냐아만의스자둘중한명이네범인이다라고생각이드는데나도처음이게임했을땐예상못했다고요제가생각하는건제가생각하는추리는이거예요주인공이그네세루닌가하는그기관에서네실험에성공을해가지고네조사를뭐냐그뭐냐과거로넘어와가지고있는걸갖다가세룬에있는기관녀석이또과거로또다시넘어와가지고조사를하고있다거나그게첫번째가설아니면은이제세룬의연구원에서세룬의연구원이2034년도에타임머신을완성하잖아요네근데그게사실주인공이었던거예요타임머신을완성한사람이주인공이었고그사람이뭔가네잘못을해가지고2036년에디스토피아가와가지고세계가멸망해버리는스토리가돼버리니까이제여기있는멤버들중에한명이네과거로넘어와가지고얘를갖다가정상으로이끌려고주인공을정상적으로이끌기위해서도와주는협력자가있거나네그둘중하나일것같거든요네범인이라기보단약간그런느낌일것같아요느낌어그래왠지그게좀괜찮은느낌아닐까요2週間だけアヤメインに逆留学みたいなことしてたんだけどそこの制服を改造してきてるのあアヤメインなんだあそこの制服もともと可愛いもんねでもクリスちゃんの改造センスはねすごくいいかも明日コス持ってくるねそしたら試着してくれる?아니요그거일수도있겠다네주인공이34년도에타임머신을완성한건맞는데파멸로몰고간애가크리스야그래가지고네주인공이오야이거안되겠다이거다시원래대로돌려놔야겠다2010년으로텔포트하고날아갔는데네크리스가따라온거예요그래가지고네다시디스토피아로만들려고세계멸망시키려고하고있는거일수도있어에
그런 내용이어도 재밌겠다. 주인공이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넘어왔는데 크리스도 미쳐가지고 근데 미친 매드 사이언티스트여가지고 같이 넘어온거야. 그 다시 네 어 그 뭐냐 이 틀어진 세계를 갖다가 되돌리는 걸 갖다가 멈추게 하려고. 아이카와라즈 하시다와 헨타이도 마이신중다나. だって 브라츄의 세라쇼 아레테 타시카 반모로다조. 반모로? 팬츠가 모로니 미에테이르노 略. 에? 웃어. 大丈夫だよ. 크리스탄은知らないかもだけどね. 去年ぐらいにこんな言葉が流行ったんだよ。パンツじゃないから恥ずかしくないのって. 팬티가 아니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 이거 거기서 나왔던 거 아닌가? 그 뭐였지? 그 뭐냐 팬츠만 입고 싸우는 그거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어명하면 과거의 존재는 어찌 되는 거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것까지. 지금 평가는 어떤가요? 갓겜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스트라이크 위치즈. 네 맞아요. 네 그거다. 네. 스트라이크 위치스 거기서 나오는 대사 중에 명대사 중에 하나죠. 팬티가 아니니까 부끄럽지 않은 걸 하면서 네 싸우는 팬티만 입고 싸우는. 지금 평가는 어떤가요? 물어보셨는데 상당히 흥미로워요. 네,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상당히 흥미롭으니까 정확히는 8월 3일서부터 흥미로워져요. 뭔가 구미가 당기는 네, 진짜 이제 좀 사건다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야야, 恥ずかしいでしょ. やめとい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 갑자기 스즈아가 나오는데? 나키세 크리스를 신지ると 痛い目に遭うよ. それ どういう意味? 前から思ってたんだけど 私 あなたに何かした? 私、君のしたことは全部知ってんだよね。何？私がしたことって後ろめたいことは何もしてない。でしょうね。でも私知ってるんだから君の本質。スジャード 뭔가 미래에서 날라온 애 아니야? 뭔가 알고 있긴 한가 본데. 私の心の中を覗いたんだ. 画期的な 発明だから. ぜひその独身装置を見せてもらいたいもんだわ。装置なんてないよ。強いて言うなら予言。つまり言いがかりってことか。事実だってば。おかり。二人を止めて。둘 중 누가 더 좋나요? 둘 다 좋네요. この場を丸く収められるこの法王院教場しかいないよ. 아니요. 그는 페이리스. 분명히 얘 둘이 만나는 건 초면인데 스즈아가 자꾸 내 쟤를 아주 안 좋게 노려봐요. 네. 그러더니 결국 싸운 걸로 왔네요. 얘도 수상하다고 살짝 느꼈던 게 스즈아도 살짝 수상하다고 느꼈던 게 크리스하고 네 스즈아하고 첫 대면인데 스즈아는 크리스를 알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스즈아는 무조건 미래에서 넘어온 것 같아요. 최소 과거에 미래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는 애인 것 같아. 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어떤 걸 했는지 이제 뭐냐 크리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二人とも、ここは引け。この書、王位強馬が預かる。助手、俺はお前をそのように育てた覚えはないぞ。育てられた覚えもない。マッドサイエンティストを目指す上で最も必要なことを教えてもらう。すなわち、表面は熱く、奥底では冷たく。聞いてない。なるつもりもない。戦士、お前がラグナロックにおいて戦うべきはセルンのはずだ。岡部凛太郎には忠告したよね。マキセ・クリスには気をつけてって。ちょっ、ふーん、どういうことよ岡部。お前たち、どちらも引くつもりはないようだな。ならば好きなだけやり合うがいい。戦って戦って戦い抜いて、その後河原で握手して友情を芽生えさせるがいい。だから将来社会に出る時のためにこれだけは自覚しておけ。お前たちは二人とも空気が読めない。うるさい。열심히연기하고있죠. 静まれ、俺の右手。보여주라고요? 仲良くしようよ。 내 왼팔에 흑염룡이. 더 이상 나에 자극하지 마라. 자, 그러자 담담하게 둘 다 창끝을 거두었다. 오른팔의 경련은 이미 사라져 있대요. 흑지렁이요? 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네.아직까지는네감이잘안잡히네. 네, 여러가지가설을제가네여러가지추리를했지만아직다증거가없는상태여가지고어떻게될지모르겠네요. 네, 뭔가떡밥같은걸좀많이뿌려놨어요. 떡밥이나복선같은걸좀많이깔아놓은것같아요. 보니까確かに。마유리가영문을알수없는이유로눌러앉으면서자연스럽게라보맨으로가입했다.그골든위크기간에이제까지내권유를거절하던다루가메이킨양에서걸어서산문거리라는것을알자마자말을뒤집어여기까지가입할때까지이라보엔나와마유리밖에없었다.이설마이지금이장소에모이게된것도누군가가다조종한거아니야?네.과거로돌아와가지고네.여기로오게끔다유도한거아니에요?그럴수도있을것같은데.미제인물 X 가네.범인 X 가이자리에다모이게끔유도한거아니야?8명으로늘어났다.마유리가설마흑막?네,그럴수도있을것같아.근데모르겠어.아직더진행해봐야돼요. 네.
사건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직 그 사건이라는 게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방 중앙에 놓여있던 2인용 소파 그리고 타로의 개인 물건인 PC용 의자, 휴게실에 있는 의자는 그것뿐이다. 일단 개발실에는 파이프 의자가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갓데고나쿠자다요. 오카린와 오카네 아루? 이스오 카우토 조킨가 소코오 츠쿠. 마유리 눈깔이 무섭다고요? 어떻게 보면 또 무서워 보이기도 하네요. 자, 마유시의 바이트 대도 조금 出していいよ. 아토와네, 전자레인지. 새しいの買わないと 주시 카라아게 넘버1가 温められないよ. 아. それはすまん. 다가 마유리. 타이머 리프 머신을 譲渡して 謝礼を もらえば 문제는 全て 解決する. 이스토 전자레인지의 대금과 조금 上がっちゃった 오야친을 払える くらいは もらえるかな. もらえるさ. もっと もらえる. そうなんだ. よかったね, オカリ. なぜそんなに 嬉しそうなの? 友達たくさんできたもん。誰くんでしょ。クリスチャンでしょ。ルカちゃんでしょ。スズさん、マイカさん、フェリスちゃん、店長さん、ナエちゃん。他にも他にも。春の頃はオカリンはとっても寂しそうだったけど、もう大丈夫だね。マユシーが人質じゃなくても。それはどういう。 뭐지? TV에서 긴급 속보가 들어왔대요. 폭파 테러 예고로 야마노테선, 소부선, 대인 도우선, 도호쿠선 전 노선 운행 연기라는 자막이 나온다. 마그하 테러 예고크? 자, 이제부터 시작인가? 여러분들 이제부터 사건이 일어나나 봐요. 아키하바라 駅 通ってるじゃん. 마유시 帰れないんじゃね? 本当だ! 家に電話しなくちゃ! 폭파 테러.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마치 노린 것처럼 아키하바라에 지나가는 선만 운행이 연기된다는 사실. 아니, 오히려 궁금한 것은 폭파 테러 예고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는 것. 설마 아키하바라 역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든다. 오카베 린타로, 한번 聞かせて. 타임리프 머신 완성してるんだよ. 私用事を思い出したからちょっと出かけてくる. 어디 가는데? 彼女. 지금 왜 타임리프 머신이 완성됐냐고 물어본 거지? 순간 내 뇌를 스쳐간 건 두통의 협박메일. 널 지켜보고 있다. 너는 너무 많은 걸 알았다. 그거 보낸 건 대체 누구지? 그뿐만이 아니다. 마치 플래시백처럼 지금까지 보고도 못 본 척 해왔던 몇 가지 불안 요소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어? 세른에 있던 파일들 저거 지금 12번째 파일 저거 그거 아니야? 집 아니에요 집? 집 아닌 것 같은데? LHC 젤리맨 제트 프로그램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국가 최고 기밀 정보 기관 검은 양복 300인의 의원회 그리고 타임 리프 머신
그다 크리스도 이렇게 말했었다. 우리たち, 혹시라도, 돈데모나이 모노 츠쿠쳤다 카모시레나이. 하나씩이라면 괜찮겠지라며 넘어갔던 현상. 하지만 지금 모든 사실을 한준의 선으로 이어 다시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지뢰를 밟은 상태일 수도 있다. 브라이언이 내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차가운 손이 내 심장을 움켜쥐는 기분이다. 갑자기 숨이 막힌다. 분명 날은 더운데 추워서 몸이 떨린다. 도망가야 하나? 하지만 열차는 쓸 수 없다. 지하철은 어떨까? 버스나 택시는? 여기는 누구도 아무도 말이 없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지? 순간 손가락에 부드러운 감촉이 닿았다. 괜찮아, 기분 탓이야. 우연히 지나지 않아. 내일이라도 타임리프 머신은 버리자. 전부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못 봤어. 우리들은 아무것도 못 본 거야. 돈 따위 필요 없어. 오늘과 변함없는 내일이 찾아온다면 괜찮겠지? 그래도 불안은 지워지지 않는다. 마유리의 어깨 너머에 보이는 라보 현관. 그분의 자물쇠를 바라봤다. 자물쇠는 열려있다. 들어오려는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 아키하바라 거리가 떠들썩해진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조용하다. 이 라보안 그리고 여기 주변은 너무나 조용했다. 내가 마요리의 가늘고 따뜻한 손가락을 세게 붙잡으려는 그 순간. What the fuck is that? 어이 어이 난다요. 너무나 신속한 움직임, 잘 훈련된 예리함, 그리고 우리를 겨누고 있는 총구. 나를 포함한 이 장소에 있던 모두가 말을 꺼낼 틈조차 없었다. 총구 본 기억은 없다. 자동소총을 쥐고 있었다고? 어이 어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뭔데 이거? 動くな. 全員 両手を 上げろ. 낙관적인 생각을 떠올려본다. 그런 내기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렸다. 부서진 문 쪽. 이건 하의 소리다. 어떤 여자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다. 침입자들은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던 건가? 이 건장한 남자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일까? 습격부대 여대장, 만화 같은 세계. 현실감이 결을 내려간다. 이그 소리의 주인이 모습을 나타낸다. 모에카야? 키리우. 모에카. 편프로 알바, 폭탄 메일마, 항상 휴대폰과 눈싸움하는 음침한 분위기의 여자, 라보맨 넘버 005. 모에카가 습격자들의 리더? 폐기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그 여자가? 평소처럼 나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지금도 시선을 떨구고 있는 이 여자가? 너무 어이없는 일이었다. 모에카상, 그랬대. 타임머신. 회수させてもらう. 변함없이 딱딱 끊어지는 목소리. 목소리가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 평소에 나였다면 웃었겠지만 웃을 수 없었다. 마키세 크리스, 오카베 긴타로, 하시다 이타리, 3명에ついては 我々と一緒に来てもらう. 의미를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키류 모에카냐? 혼란스러움을 견디지 못해 모에카에게 말을 걸었다. 도유 코도다. 고타에라레나이. 지오단 다로. 모에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아나타타치니 고타에루 히츠요와 나이 도유 이미 대고와 유루사레나이 토니카크 키테. 네, 그러니까요. 얘가 그러면 IBN 5100 가져간 것도 거의 확정이네. 이 정도면은. 네.
얘가 8월 3일날 네, 실험했던 애인데 8월 3일날 이후로 네, IBN 5100이 사라졌거든요? 컴퓨터 IBM 5100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하고 있던 애였는데 사라져버렸어요. 네. 이 친구가 그거 발견하고 나서 빌려주면 안 돼? 그러면서 얘기하던 이번엔 나 타임머신 쓰고 싶어 그러더니 내용은 안 말해주면 안 돼? 이렇게 계속 얘기했었죠. 네. 뭔 이걸로 답할 생각이 이것도 답할 생각이 없다 그건가? 위험해 녀석들 위험하다. 총을 들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상식을 벗어났어. 녀석들 따라갔던 정말로 위험해질 느낌이 든다. 거부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힌다. 남자들이 쥐고 있는 총의 눈길이 가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진짜 총인가? 혹시 갑자기 쏘진 않겠지? 리유도 이키사키를 教えてもらわない限り ついていくことはできない. 拒否することは認めない. あなたたちに逃げ場はないわ. 私たちの仲間は すでに秋葉原中に散らばっている. 용. 설마 폭파해고를 확산시켜 전차를 멈춘 게 이 녀석들인가? 도대체 왜? 우리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단지 그것 때문에? 대아라나마네와 시타쿠나이. 3人とも 一緒に来て. 난데? 3人なの? 그러니까 마요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나니오 기가레테모 고다에루 츠모리와 나이. 아나타타치와 타다 츠이테 쿠레바이. 오카리 토리아이즈 유코토 키토쿠 베키자네. 다가 목적을 言ってもらわないと. 나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지금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현실이 아니라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아까부터 이 공간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나는 빌더가 아니라서 실제 총을 본 적은 없다. 녀석들의 손에 쥐어진 검은색 총의 광택은 어느 쪽이냐고 말하면 중후한보다는 싸구려처럼 느껴진다. 네, 오에카사와 라보맨 나카마 오에카는 본래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을 버거워하는 성격이었지. 일쇼니 키테 모라우노 와 아나타 타치노 쿠치오 후지루 타메. 입을 막는다고? 소레 와 교히시테모 카와라나이. 죽이겠다는 소린가? 뭐야 이게? 이따이 다레 노 사시가네다 오마에 타치 나니 모노 난다. 마타시 타치 와 그 모에카가 세른노. 세른노. 헉? M4! 口を 慎め. 남자에게 주의를 받은 모에카는 다시 고개를 숙여버렸다. 하지만 내 머리엔 바로 지금 이 여자가 읊조린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다. 세른 3人とも一緒に来てこれ以上拒否するなら嫌でも行きたくなるようにするから. 마유리 시나 마유리와必要ない. 요새
형태로 맞은 거. 오이, 그만둬. 누가 막아줘. 고에카를 막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다. 입술이 굳게 닫힌다. 오이, 그만둬. 마요리가 쓰러진 거야? 역시. What the? 마요리 제가 죽을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죠. 마요리 자꾸 플래그 세워가지고 죽을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딱 맞췄네. 오야. 이용. 어? 가리. 마유리. 야! 야! 죽었다. 마유리가 죽었다. 마요리의 얼굴이 새빨갛게 물든다. 그 얼룩이 내 손을 적신다. 너무 뜨겁다. 마요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もう一度言う。三人とも一緒に来て。これ以上の警告はしない。抵抗するなら、あなたたちも殺す。 이게 뭐야? 도대체 뭐냐고? 이게 개그 아니었어? 원래 카메라 아니냐고? 거짓말이지? 이거 거짓말이지? 나는 그저 할 말을 잃고 감정마저도 잃은 채 마유리의 어깨를 흔들었다. 마유리? 야, 일어나 마유리! 이런 데서 자면 감기 걸려! 졸리면 자고 갈래? 아니, 이 개부크로까지 데려다줄까? 다루가 여기 오기 전까지 나 마유리는 이 라보에서 몇 시간 동안 멍하니 보낸 후 이케부크로까지 함께 전철을 타고 돌아갔다. 머릿속에서 마유리가 보여준 수많은 미소가 빙글빙글 맴돌고 있다. 눈 뜨면 훌쩍 사라져버릴 것 같으니까 보고 있지 않으면 걱정이 된다. 와, 괜찮다네. What the? 마유리가 이용. 이거 이렇게 네, 마유리가 죽어버렸으니까 당연히 네, 이제 타임리프 타고 날아가겠네. 날아가가지고 내가 이 이거 죽는 걸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네 뭐. 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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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죠? 네, 타임리프를 탈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카네! 크리스가 등 뒤에서 내 팔을 붙잡았다. 아카네! 막았다! 다메다테마! 걸어사레쥬! 웰카는 이번에 내 미간을 겨누고 있었다. 이미 방아쇠의 손가락을 건 상태다. 오래만 걸었을까요? 대고수는 그래, 나, 나, 오이 오이. 갑자기 이렇게 급전개냐고?
눈앞에 있는 모에카 애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여자만은 저 여자만큼 절대로 용서 못해. 마유를 가차 없이 죽인 것처럼 내가 널 죽여주마. 그때 갑자기 작은 그림자가 날아오는 게 보였다. 그게 총을 쥔 모에카의 손등에 맞아. 뭔데? 살아있는 건가? 뭐야, 페이리스인가 설마? 아, 아니네? 수지아야? 고이츠! 검은스러운 풀의 피부의 크루컷 남자가 자동소총을 격발하려고 했다. 남자의 손 뒤에서 피가 뿜어져 나온다. 42? 오이 오이. 텔레비. 텐토 즈미. 과거로 돌아가라는 거네. 띠용. 왓더. 뜨겁구나. 그래와 고치노 세리프. 나도 이제야 깨달았다. 수자의 중얼거린 알 수 없는 말들의 의미. 42 텔레비 켜놨어. 아래층에 42경 브라운관이다. 그 말은 타임리프 머신을 쓰라고? 마유리가 누워있는 곳을 본다. 마유리는 그 자리에 조용히 누워있다. 감긴 눈동자 두 번 다시 뜨이지 않겠지. 수자에게 당한 습격자 한 명이 신음을 낸다. 녀석들 중 누구라도 눈에 뜨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이 기회야. 빨리 도망가야 돼. 오이 오이. 타임리프를 하면 마유리가 죽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하면 기억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야, 야, 실패 같은 거 생각하지 마. 지금보다도 최악의 상황은 없다고. 빨리 돌아가라고 일단. 멍청한 거 아니야? 이때까지 지금까지 또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바꿔! 다 바꿔, 그냥! 휘청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며 개발실로 들어갔다. 네. 방송 20시간째. 20시간 넘기지 않았나요? 크리스는 헤드기어를 쓰려던 참이었다. 그것을 옆에서 낚아챘다. 우리가 토브. 내가 간다. 우리가 마유리를 도와줄. 데모. 혹시 실패했다? 오이 오이. 실패 같은 건 생각하지 마. 일단 가고 봐. 목에는 피,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혹시나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다. 마유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뿐이다. 크리스는 입술을 약물며 68,000의 설정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야라세르카. 바로 선반에서 미래의 가제 4호기 모어드 스네이크를 손에 쥐고 스위치를 눌렀다. 시야가 새하얗게 변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크리스!
マシンを動かせ。あ、오른팔에격통맞았나?아이게뭐야?직후연기안쪽에서푸르스러운빛이나타났다.광전현상이일어나기시작했다.푸르스러운빛은더욱격렬해지고발밑도덩달아격렬하게흔들린다.링특이점이열렸다.헤드기어를한손으로강하게억누르며웅크렸다.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빨리하라고.俺は死なない!あー!널살리기위해서시간을뛰어넘겠어!그러니까,기다려!저러는데아무리안일어나면개뻘쭘할듯.그러면네, NG, NG! 컷, 컷, 컷!하면서다시찍으세요!하고,네.아,뭐야,이거.아이씨.누가 NG 낸거야?이런얘기나오겠죠?날아라.슈퍼보드아니아니지내기억아과거로갔다삐야도매야세계가날아갔다뭐야한시간전으로날아간거야겨우야신딩완진짜여기서끊고자러뵐수있겠어?아젠장 얼마못넘어가는데기계잘못만들었다고요?아씨열받네이거여러분들잠시생각할시간을주십시오네마이유리뒤졌는데진짜헤러베도피겠어?아? 왕호는개인주의입니다.마유리버려?버려. 왕호는개인주의입니다,여러분들.저장하고,예.네.아,진짜.마유리,아,너왜죽었는데,도대체.아,트롤러야,아.언제올거냐고요?언제올거냐고요?일단은여러분들,네.일단여기서끊자.네.여기서끊는게맞는것같아.네.여기서끊는게맞는것같습니다.이거근데그챕터6을깨면은어뭐냐일단첫번째엔딩을볼수있는거죠네챕터6을깨고나면은첫번째엔딩나와요아이제부터챕터마다엔딩이나온다고요아그래요야신딩완마유리마빡에구멍뚫린채로기다리게할거야어이어이그만두라고그건아닐거예요워낙옛날게임이어가지고아뭐
왜, 왜 엔딩만 볼 수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엔딩밖에 안 나오는데요? 완전 갈래를, 아. 엔딩을 보고 엔딩 전에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음 엔딩, 또 엔딩 조금 전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음 엔딩 보는 식이라고요? 이거 그거 안 나오는데? 네. 샤워씬 안 나오는데? 네. 마유리의 샤워씬 안 나오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보고 끌려고 했는데? 아, 기다려봐. 어,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아, 젠장. 다시. 자, 넘어가 버렸죠? 네. 너무 빠르게 넘어갔다. 대장가. 야, 이랬던 마유리가 그냥 내 머리통에 통을 가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아이고야. 오카리, 노조키와 요쿠나이요. 이런 애가 죽어버리는 거야? 야, 신팅완, 지금 보자. 내 책 보고 싶어. 적어도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살리고 봐야 된다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자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키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자고 일어나가지고 오늘 다시 킬게요. 네. 일단 엔딩 하나는 보자. 네. 엔딩 하나는 봅시다.